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한 가지 이슈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IM피터 임병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뭡니까? 아, 정현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6일 하루 만에 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금 6시 25분에 확인해 보니까 18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오, 20만에 거의 근접했네요? 예, 그래서 뭐 계산해보니까 한 시간당 한 1,000명씩 올라오고 있는 셈입니다. 예, 이게 한 달간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예, 그렇죠. 일단 뭐 한 달간 이어져서 제가 볼 때는 20만 명은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뭐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제 정현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 청원뿐만 아니라 뭐 정현식 판사의 파면 청원은 또 어불성설이라는 뭐 소수지만 그런 반대 청원도 있었습니다. 아, 반대 청원도요?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니까는 정현식 판사 관련 것만 한 무려 한 900건 이상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이고, 그만큼 국민들 관심이 높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역시 뭐 정현식 판사를 옹호하는 쪽보다는 비판하는 쪽이 더 많겠죠? 예, 현재는 굉장히 그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사법부 린치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보도로도 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어저께 이제 중앙일보 사설에서 정현식 부정판사 대한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하려면 먼저 최소한 사법부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재판부 동향 파악한 문건을 이제 그게 확인됐죠. 뭐 그래서 이제 일부 말에는 뭐 상권분립이란 말이 있는데 상권 위에 권력 우병이라는 말도 나왔었고. 근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뭐 사법부를 모독한다. 뭐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좀 문제 삼는 것도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네. 뭐 그래도 이게 일단 정권도 바뀌었고 사법부 네. 수장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존중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래도 좀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상식과 좀 멀어진 그냥 예전과 변함없는 재벌 봐주기 이제 판결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하지만 이제 그 언론을 보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 석방 지지하는 사설이라든가 보도라든가 뭐 다행이다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주로 보수 매체와 이제 경제지가 이제 앞다퉈 이제 이 부회장의 석방을 좀 옹호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이제 사설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을 이제 삼성의 사업 보국을 바란다는 사설이 나왔어요. 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업 보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또 이제 뭐 자꾸 오너경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삼성 같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뭐 오너 한 명 없다고 해도 아니 뭐 굳이 오너가 관여해야만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또한 좀 현대시 경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이 오너와 기업을 자꾸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는데 어쩌면 이게 정경유착 등의 비리게 나오는 뭐 발단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니 뭐 이재용 부회장 그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뭐 언제든지 예, 전문 경영인에게 예, 모든 걸 넘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또 사설이나 보도를 하니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으면 어찌됐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감찰,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찰,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아,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네. 법관은 이제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법원, 그러니까 재판에 관련된 당사자들과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법관의 윤리 강령을 어겼을 때만 사법부 감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정 재판의 어떤 판결 결과에 불과한데 이걸 놓고, 사법부가 또 감찰을 벌인다는 이것도 좀 무서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그 청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징적인 그런 그 일종의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법 개혁에 대한 그 국민들의 여론과 그 열망이 고스란히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IM 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당 당명의 주인이 오늘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외로 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뒤쯤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자 청년 원외정당이죠. 우리 미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쪽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속에 이 민주평화당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가 이 좀 이면에서 뭔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이 뭔지 이 청년정당 우리미래 약칭 미래당의 김소희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미래 공동대변인 김소희다. 네. 네. 뭐 약칭도 획득하셨으니까 미래당으로 불러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미래당 이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예, 네.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선관위 결정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환영하는 바이고요. 미래라는 가치의 적임자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희망 없는 정치 시대를 끝내려면 다음 세대인 청년 정치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창당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열자고 외쳤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고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거 미리 준비된 원고를 딱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네. 편하게 네. 그냥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어떻게 그 이 미래당에 개인적으로 합류하게 되신 겁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사회 활동하고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뭐 답답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2012년에 청년당 만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정당 만든다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하게 됐어요. 우리 미래는 정당 다시 한번 만든다고. 그러시군요. 해서. 그러니까 원래 직장인이셨고 지금도 직장 다니세요? 네네. 아 다니시면서 이제 이거를 따로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당직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반상금 당직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이제 그 뭐 원내 정당도 아니고 정당 네. 국고 보조금도 안 받고 그런 상황일 네, 테니까 그 어떻게 비용 어떻게들 조달하세요? 100% 지금 장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작년 이제 7월부터 그 정당 후원회가 개설이 돼가지고 정당 아니신 분들도 당원 아니신 분들도 저희에게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년 정당 우리 미래 이게 네. 본래 그 정확한 당명인 거죠? 네, 선관위에 등록된 명칭이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네, 창당할 때 그 끝에 당을 붙일까 말까.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2030 청년들에게 정당이라는 게 거부감이 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존 정당들처럼 당을 붙일 필요가 있겠냐 해서 안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공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예, 역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반칙은 우리가 아니고 저쪽에서 먼저 시작했다. 이런 얘기처럼 네. 들립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합신당이 미래당으로 당명 결정했을 때 그때 뭐 화들짝 놀라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난리가 났었죠. 아, 예. 그래서 네. 빨리 우리도 이거 약칭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내리신 네, 건가요? 그래서 사실 2월 2일 날 통합신당이 당명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때 바로 서면으로 선관위에 서면 질의했었습니다. 당일에. 네. 그래서 주말에 전국 회의 거쳐서 약칭 미래당으로 하자 의결해서 월요일에 선관위 접수를 했던 거거든요. 예. 사실 그 날짜로 보면 왜 바로 안 했냐 막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움직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당내에 이제 의사결정 절차를 이제 밟으신 거네요. 네네. 그런다고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셨던 거고. 저희는 뭐 기존 정당 당대표가 이렇게 같이 막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합의를 이루면서 가야 돼서. 네. 네. 논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접수를 하러 갔는데. 그 네. 2분 뒤에 도착하시는 바람에 접수를 못 하셨고. 못 하고. 5분 뒤에 또 국민의당 서류를 들고 바른정당 원내 대표 네. 보좌관님이 오셨더라고요. 아, 네. 예. 자, 근데 네. 그것도 좀 저는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이쪽에 움직임을 눈치채고. 네, 저희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 관련한 정황 증거나 뭐 이런 건 좀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네, 뭐 힘들긴 했지만 어떻게 물증으로 보여드릴 게 없어서 네. 답답하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무리의 네. 쪽에서 그러니까 뭔가 월요일 날 미래당 네. 약칭 당 명칭을 이제 접수할 것 같으니까 바른정당 네. 쪽에서 뭔가 정보를 입수하고 좀 움직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 비대위원장님이 월요일 날 오전에 선관위 중앙선관위 방문을 해서 네. 정당과랑 해석과 그렇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창당은 뭐 이제 1년 전에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그때는 이 미래당 약칭 이렇게 등록하실 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정당이라고 해서 꼭 약칭을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약칭이 지금 민주당이랑 더민주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의당도 사실 약칭 등록 안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약칭을 미래당으로 신청하는 게 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 관련해서는 나름 절차를 밟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일찍 네네. 결정은 이제 하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이신 네. 거네요. 네, 네. 예. 국민의당 쪽에서 혹시 뭐 네. 먼저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바른정당이나 그쪽에서 우리가 미래당으로 네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이런 그 질의 같은 거 이런 거 없었냐는 거죠. 저희도 그게 되게 의아한데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네. 사실 안철수 대표님이랑 저희가 작년 3월 20일에 당시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래 정책 토론에 오셔서 김대동 씨와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그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네. 10월 27일에는 국민의당이 주최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 미래 정책 팀장님도 초청을 했었어요. 안철수 예. 대표님과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오후 1시부터 오늘 12시까지 우리 미래 당직자들이 그 미래당명 사유를 요구하면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이 추운 날씨에 1인 피켓 시위를 했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저희도 되게 당황하고 예. 좀 화도 좀 났습니다. 네네. 왜 그 안철수 대표가 미래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지 뭐 네네. 추정되시는 바가 없으신지요? 저는 그냥 미래를 원래 많이 얘기하셨고 4차 산업 이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아마 전혀 좀 고려를 못하셨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우리 미래 딱 보고 아, 이 참 당 이름으로 괜찮은데? 이런 생각해가지고 차용했을 가능성.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확인할 수가 없네요. 네. 아, 네. 카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굳이 네. 말씀은 안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네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단 말이죠. 이거 신당 창당 방해하려고 민평당 네. 창당에 관여한 누군가가 이렇게 좀 귀뜸을 해준 거다. 우리 네. 미래 쪽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공식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침 저희가 아까 오후 기자회견에서도 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혀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명 결정되자 바로 선관위 서면 질의하고 월요일에 선관위 서류 접수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사에 무슨 댓글에 조금 달렸던 거 가지고 선후 관계를 완전 뒤집어서 가짜 뉴스가 어디선가 이렇게 생산되고 유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대응 단호히 할 겁니다. 아, 이 가짜 뉴스고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지금 하실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도 나온 거로 봐서는 그 민평당 창당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분이 뭐 직접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실은 내가 귀뜸을 해준 거다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보도가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면 법적 대응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저가 그것까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네네. 그 성관이 서류 등록하고 나서 그 후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를 했어요. 네네. 그 보도 자료가 나온 거를 단독 기사 나온 거를. 거기에 다신 댓글이거든요. 그분이. 네.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오늘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아, 민생당 예. 상당 관계자였다는 걸. 네네. 그럼 미래당 쪽에 계신 분 중에는 그분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신 분은 없는 겁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당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후보 내시나요? 네. 이번 지방선거가 좀 우리 미래 정치 대비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첫 선거라서 더 우리 미래 좀 이름을 지키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청년들이 내가 사는 동네, 그다음에 지역 정치부터 바꾸는 풀뿌리 정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18년 동안 살았던 서울 도봉구에 기초의원으로 좀 출마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더 굉장히 적극적이시겠네요, 그 당은?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는 만 18세를 넘어서 만 16세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 18세면 사실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대학생에게 선거권 주는 것은 당연하고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선거권이 만 19세 이상이고요. 청소년 때부터 직접 정당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권 줘야 우리나라 정치가 더 젊어져서 우리 미래 같은 청년들이 더 많이 정치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피선거권도 같이 만 18세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20살 최연소 국회의원 나와야 되고요. 최연소 국회의원. 네. 네.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이죠. 짧게. 네. 이번에 네. 그 목표 의석수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저희가 비례후보는 확정되지가 않아서 의석수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당선 가능 확률 100%로 목표로 임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후보를 네. 내면 100% 당선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정당 우리미래 김소희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뭐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펜스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하고 만나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회담하고 이제 입장을 밝힌다. 뭐 이번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펜스 대통령이 지금 평창에 와서도 지금 북측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잘 안 하겠, 접촉을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혹시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뭐 핵미사일 관련해서 엄정하게 얘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보도 속보 지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회담을 좀 마쳤고요. 아베 신조하고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 지속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또 한미일 3국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부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